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증시 마감상, 미국 증시 마감상황 등등 여러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그냥 보합권 전후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0.16% 상승, 다우가 0.3% 하락, S&P 500이 0.09% 하락, 다우 운송지수가 1.16%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원도지수가 0.36%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고지수를 내고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우와 S&P 500도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고 조정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뭐 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전에 뉴스3에서 말씀 언급들 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어제 WTI 선물이 66.8달러로 2.17% 하락을 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그 유가를 보면은 76달러에서 6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됐어요. 다시 73달러 갔다가 지금 66달러 됐어요. 그래서 유가 선물을 하는 쪽에서는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변동성이 좋아서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이제 경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네.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으로 다시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그렇게 이유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여행, 항공 이쪽에 전반적으로 컨택트 업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제 하락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인프라 예산이 지금 통과된다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기계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이 지금 경기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조업 PMI가 지난주에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1년 만에 최저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가 지금 점차로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은 7월에 수출이 19.3% 전년 동기비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하회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GDP를 추정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중국의 GDP를 이제 하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8.7% 예상했는데 지금 8.2% 정도 또는 8% 살짝 아래 이렇게 지금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피크업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9까지 올라가 네.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를 다시 넘어서 1.325%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빵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1에서 2% 정도 하락하는 약보합에서 1% 정도 전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어제 테슬라는 2% 상승을 했는데 어제 테슬라에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게? 그 전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내년에 네. 출시된다고 지금 글쎄, 홈페이지에 그렇게 악재가 떴더라. 나왔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테슬라가 어제 상승을 한 것은 네. 비트코인에 연동하면서 좀 최근에 움직입니다. 또 오르더군요. 네. 비트코인 선물이 어제 5.7%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45,400달러에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어제 8.6%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또 5천만 원이네 또. 네, 그래서 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US 스틸이 4.3% 상승을 했고 퍼스솔라가 2%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이제 갈리는 그런 네.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는 오르고 어떤 섹터는 내리고 근데 그것이 아주 큰 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네. 보합권 전후에서 예. 혼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지금 뉴스에서 말씀, 뉴스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펠 연준 총재가 인플레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4QE 테이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의 그루라고 얘기하는 그 알리언츠 고문의 엘 에리언 이분은 FRB가 테이퍼링 시기를 이미 늦었다. 이런 네.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솔솔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경기 지표가 피크아웃 치면서 좀 이렇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물가 발표와 CPI 발표가 있죠.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낮춰주면은 그래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너무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오버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걱정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고 고용 지표가 좋으니 테이퍼링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야 된다 실기했다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와 고용이 좋아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연준이 지금 하고 있겠죠. 네. 연준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연준이 난감한 상황이라면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시장은 난감한 연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을 바라보면서 우려의 눈빛으로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지금 등락하면서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수구리 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씨, 쟤네들이 또 뭐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또 나중에 테이퍼링은 시장의 긴축이 아니다.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을 줄이는 것뿐이다.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소 안정화됐었고 네. 그러다가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전체적인 지표가 안정화됐던 이유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닝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에 피크를 치고 3분기에는 미국의 지금 컨센이 기업의 실적이 플랫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플랫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3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의 FNC 회의는 9월에 있거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은 8월 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이 뭘 보고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호재성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은 지금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 요거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저변 전반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양자를 바라보면 시장이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우려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지난주, 지난주에도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그리고 주중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은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걱정의 그리고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네. 결국은 신고지수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투자 심리하고 결국 시장 안에 있는 수급전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하고 약간은 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유동성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시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 주변과 밖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그런 괴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파월 역시도 그리고 이번 주 역시도 전반적으로 걱정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지만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추세의 변화라든지 급격하게 꺾인다든지 네. 이런 것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겠냐라고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섹터별로 순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간단히만 언급을 좀 드리면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주식시장 내부에서만 바라보면 여하튼간에 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순 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올랐고 지수가 오르고 삼성전자의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지난주에 일간 차트를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시각, 지금 우리 이벤트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오늘 할 것인가가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과 전반적인 흐름을 좀 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 찍고 고다 위로 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반대로 또 뭐 이제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정 매매나 이벤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끝나고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을까 다시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아,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예. 뭐 이벤트로 먹은 게 있어야지. 평균 단가가 제가 보니까 81,5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가격 아니에요? 지금 8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끌어올려서 팔든지 아니면 남들이 또 막 사가지고 이벤트에서 오르면 거기서 팔든지 뭐 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럼 밀릴 거냐? 꼭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그냥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 중립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게 네.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립적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막 추종해서 쫓아가도 안 될 뿐더러 또 실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 전에 있었던 흐름 그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은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삼성그룹에서 투자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가이던스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거기에 수혜를 입는 후반 기업들, IT의 소부장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일 것이다. 네. 그래서 당분간 그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반도체 후방 중소형 기업들은 당분간 계속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당분간 반도체와 IT의 소부장 기업들, 2차 전지의 소재 기업들과 장비 기업들하고 이 IT 기업들하고 좀 겹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당분간 좀 시장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이슈 또 뭐 좀 뉴스 몇 가지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미국의 시장 시황과 우리 시장을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영향을 줄 만한 시황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예산안이 고통화될 건데요. 거기에 이제 수소 산업이 80억 불이 배정이 그러니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와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수소는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탄소 중립과 함께 수소 경제에 대해서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수소 산업에 네, 그렇습니다. 80억 불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 80억 달러의 수소 허브를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미국의 그 수소 관련 ETF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예를 들면 글로벌엑스 하이드로젠 ETF, 하이드로젠 들어간 건 다 수소 관련 ETF들이거든요. 이런 ETF들이나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산 퓨어셀, S 퓨어셀이 있고요. 미국 이제 블룸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요즘에 보고서들이 추천 관심 종목의 추천 보고서들이 꽤 네.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요 예산은 뭐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이래요. 그래서 뭐 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캐시우드 ETF 요에 지금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예요. 예. 네. 아크리메이션 ETF인 아크K의 공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매도 추적 조사를 하는 업체는 S3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이제 팀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여기도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크K 지분 전체 지분의 약 12%가 현재 공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K의 2020년에 수익률이 150%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보면 개인 투자와 유사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3의 분석을 보면요. 공매도 세력들이 아크K의 공매도로 해서 상반기에 약 3,800만 불의 손실이었는데 네. 하반기에서 역전이 돼가지고 현재 약 7.8%의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터틀자본운용이라는 그 운용사에서
아크 ETF 공매도 ETF를 출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크 ETF 공매도 ETF. 아크 예, 예, 예. 인베스트에서 하는 거를 공매도 쳐서 수익을 내는 ETF다. 예. 그러니까 아크 ETF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인 야. 거죠. 그런 ETF를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또 결과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크케이의 투자는 보면 집중 투자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쏠림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크케이에 이렇게 공매도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 아크케이가 우리가 그쪽에 종목을 갖고 있거나 ETF가 없다 하더라도 음흠. 이쪽에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네. 성장주 전반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좋지 않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 뉴스는 우리 뉴스플로우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이 참 잔인한 거야. 투자라는 게 돈이라는 게 참 잔인한 거야. 그렇습니다. 뭐 하나 한쪽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막아서 그러니까. 또 상대 네. 이익을 또 취하고 뭐 이러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2030년까지 신차 발매 전반을 무공해차로 출시를 해라로 행정명령에 선명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빅3 업체에서 오케이 받아들이고요. 신차의 최대 절반을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년간 3,300억 달러 지출을 해서 기존의 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생산실을 전환하고 배터리 네. 공장을 신설해 한다. 네.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유럽에도 계속 배터리 공장을 지금 착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8개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에 있는 후방에 있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SK 이노베이션의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2차 전지의 소부장에 있는 후방 기업들은 어제 그냥 폭등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공장 증설이라든지 라인 증설이 나오면 실제 수혜는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입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벤트가 지금 있는데 삼성그룹의 변화가 생겨서 향후에 신설 투자나 아니면 증설 라인이라든지 신규 투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후방에 있는 장비 부품들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네네. 당분간 이쪽은 계속 좋은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틀그라운드 스타크랩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배틀그라운드? 예.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하고 비슷한 분이 오셨네요. 예. 스타크랩. 네. 크래프톤. 작년에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이 올해 가장 큰 대어라고 계속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고 네. 오늘 또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오늘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는데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거기 쏠림이 있어서 사실은 또 시장이 다른 쪽에 또 관심이 좀 더 덜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고요. 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영국 연기금으로 하여금 네.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늘리기로 공고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재무장관, 영국 총리가 재무장관에게 더 많은 영국 비상장 기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투자의 주체는 국내 기관 투자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포함하면서 연기금에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왜 크래프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연기금은 시가총액이 낮거나 스타트업 기업에 그만큼 투자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스타트업 네.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이나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 영국과 같은 국가나 또 미국의 또 실리콘밸리가 있고 이런 국가들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해서 이런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이제 크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
것들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걸 뭐 읽어드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읽어드렸냐면은 크래프트는 하나가 상장을 하면 현대차의 시가총액의 버금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성장 소위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체 투자 쪽에 보고서들을 보면요. 코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인. 자꾸 비트코인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대체 투자 얘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보다는 리츠 시장 있죠. 리츠 투자를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코인 투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의 889명의 영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영국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네. 43%의 투자자들은 현재 저금리 시장에서 대체 투자 수익률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의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응답자들 중에 20% 이상은 현재 포트폴리오가 네. 대체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 투자가 어느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통 대체 투자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뭐 항공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펀드들 이런 데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보편적인 부동산 투자도 일면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사실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별로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냐면 이쪽을 좋게 평가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동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그러면서 금이 같이 동반하는 게 현상이었는데 요즘에 금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래서 시장의 동향의 돈들은 좀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좀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네. 저기 시청자들이 지금 네. 박병창 부장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냐고 너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별일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 보강도 했고요. 아시도 더운데 보강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제가 하루 휴가 가서 너무 힘들게 가족들 데리고 운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일요일까지 힘들어서 어제 굉장히 힘들었고 아직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 뭐 진짜 처음이야 저렇게 걱정해 주는 분들이. 아. 정프로나 우리는 뭐 난생 안 좋아도 뭐 눈 못 떠도 뭐 그냥.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아껴야 되는 마치 그 예전에 그 투수들 혹사시키면 얼마나 그 팬들이 감동 그치. 욕합니까. 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선수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김영덕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빙그레 선수들 투수들 팔이 다 고무팔이 됐습니다. 우리 한용덕, 한희민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는데 하여튼 막 3일에 한 번씩 등판하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뭐 전 그런 네.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박병창 네, 박병창 부장님을 잘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선수 박병창 투수님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조금 시간 나면 아 우리 그래가지고 사실은 네. 다음 주부터 우리 박병창 부장님을 또 이렇게 네? 뭐라고 네. 더 있잖아 얘기했잖아 이제 밤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네 컴팩트하게 네. 아 근데 그나저나 그 매매 기술이 책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매매 기술 5개월째 보고 있는데 어렵다 두 번 봐야죠 그러면 네. 아니면 강의를 같이 보든 중간 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7점 매매 위주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니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어디 아파요? 교보증권의 KYOBO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네. 점심 때 오십시오. 제가 저 도라지 삼계탕을 쫙.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